바하 바하 파하 들어있는 거 말고 제가 정말 정말 잘 썼던 토너 패드 공병템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담스입니다. 아하 바하 파하는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인데요. 물론 토너 패드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없을 만큼 함량을 조절해서 넣긴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하 바하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 패드들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을 하고요. 매일매일 토너 대용, 팩 대용으로 쓰는 제품들은 아하 바하 파하 성분이 없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. 저도 워낙 패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토너 패드 5개 공병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병템 리뷰를 하려고 이 통은 가지고 왔는데 막상 보여드릴 패드가 없는 거예요. 똑같은 제품들을 다시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패드가 많아도 재구매한 게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두 가지 용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굴을 닦아내는 용도, 팩 대용으로 사용했어요. 먼저 토너 패드. 이 두 가지 패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째, 패드가 탄탄하다. 둘째, 에센스가 줄줄줄 흘러내리지 않는다. 제가 이 패드를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 스킨케어 첫 단계에,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. 에센스가 너무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패드들은 이렇게 얼굴을 닦고 나서 너무 흥건해요, 얼굴이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흡수시키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흡수를 시켜줄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깨끗하게 빨리 닦아내는 그런 패드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. 이 두 제품 모두 이렇게 얼굴 닦았을 때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거 없고 정말 딱 화장솜에 토너를 내가 원하는 하는 만큼만 적셔서 사용을 한 그런 깔끔한 사용감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요 야다 패드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이렇게 큼직하면서 살짝 도톰하게 두께감이 있어요. 따로 엠보싱 없이 양쪽 면이 다 이렇게 순면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 닦을 때 가장 자극감이 없고 패드 자체도 탄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다 닦고 이렇게 목 닦고 데콜테, 뭐 어깨, 팔 이런 데까지 다 닦아도 보풀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. 정말 깔끔하게 얼굴에서부터 몸까지 다 닦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닦아도 이 도톰한 패드가 에센스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요. 제가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너무 만족했던 게 바로 이 야다 선인장 패드였고요. 재구매, 재재구매, 재재재구매 할 의사가 있을 만큼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토너 패드예요. 그리고 사이닉, 얘도 야다 선인장 패드랑 마찬가지로 질질질 흐르지 않고 탄탄한 패드로 좀 깔끔하게 닦아내기 좋은 제품인데요. 이 패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. 한쪽은 이렇게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결 오돌토돌한 데 있잖아요. 요런 데라든지 그리고 뭐 턱 밑에 이렇게 피부결 정돈하고 싶은 거 한번 정리해주기 너무 좋고 반대쪽은 이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어서 피부결 좀 편안하고 자극 없이 이렇게 닦아내기 좋아요. 야다처럼 얼굴 전체 다 닦고 목 닦고 다음에 뭐 데콜테, 어깨선 이렇게 팔까지 다 닦아도 될 만큼 에센스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머금고 있어서 얘도 정말 잘 사용했어요. 수분 진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뭐 끈적임이나 잔여감 없이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 다음 단계 스킨케어에 내가 뭐 어떤 앰플을 쓰던 어떤 에센스나 크림을 쓰던 뭐 제형에 더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아요. 깔끔 그 자체.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엠보싱 면으로 피부결 정돈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이닉. 나는 굳이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러운 순면 감촉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야다. 요렇게 추천드릴게요. 팩 대용으로 썼던 제품 3개. 이 3개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착 붙는 얇은 느낌의 패드들이라서 까내는 것보다는 붙이는 거에 더 적합한 최적화된 패드란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올 여름 들어서 진짜 진짜 잘 썼던 게 바로 이 시카 패드인데요. 저는 이걸 언제 주로 사용했냐면은 컴퓨터 작업할 때, 뭐 유튜브 편집하거나 뭐 컴퓨터 앞에서 일할 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자꾸 컴퓨터에서 얼굴로 열감이 올라오더라고요. 시원하게 쿨링하면서 피부 진정할 팩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코스알엑스 패드는 이렇게 얇아요. 얼굴에 얹었을 때 피부가 다 비칠 만큼 굉장히 얇아서 팩처럼 쓰기에 정말 이거만한 패드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피부에 완전 이렇게 촥
감싸듯이 착 붙고 패드 자체가 얇기 때문에 조금 오래 붙이고 있어도 피부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없어요. 붙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닦아내기에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정말 이렇게 붙이는 데 가장 최적화된 패드가 쿨링감이 진짜 좋아서 이렇게 모니터에서 열감 올라오는 것 같을 때 여기 저는 이렇게 세 군데 붙이고 있거든요. 아무리 움직여도 떨어지지가 않고 생활하면서 붙이기 정말 좋은 게 이 코스알엑스 시카패드. 여름에 이거를 팩 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봄, 환절기 이때는 이 패드를 사용했어요. 알란토인 크림 패드인데 이 패드는 다른 패드들과 다르게 수분으로 된, 액상으로 된 에센스가 적셔져 있는 게 아니라 크림 에센스가 흥건하게 묻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패드들보다 확실히 붙였을 때 보습감이 있고 또 이 패드가 이렇게 늘어나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얼굴을 좀 당겨 올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이렇게 붙여놓거든요. 크림 에센스가 묻어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굉장히 부드럽고 그 마찰 자극이랄까? 이런 게 거의 없어요. 뭐 이렇게 당겨서 붙여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패드가 조금씩 마르게 되는데 그 마르면서 피부를 이렇게 꽉 잡아서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리프팅 되는 느낌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막 안티에이징 집중하는 시즌 있잖아요. 정말 계절 넘어가고 막 겨울, 봄 이 시즌, 환절기 시즌에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다. 피부가 건조할 때 뭐 언제든지 사용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여름철에는 요 코스알엑스 시카패드 쓰고 이거는 조금 더 선선해지면 이제 가을쯤 되면은 다시 사용하려고요. 마지막으로 요 아줄렌 패드는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해질 때, 피부가 예민해질 때 유튜브 찍다 보면 얼굴에 뭐 바르고 지우고 계속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자극받을 때가 있거든요. 뭐 그럴 때나 마스크 쓰고 좀 오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은 피부가 좀 저도 자극을 받아서 그럴 때 빨리 좀 진정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팩을 주로 사용했어요. 아줄렌 성분 자체가 피부 진정에 워낙 탁월한 성분이고 또 시카 에센스 이런 게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좀 뭐 다 피부 진정에 좋은 패드들이긴 하지만 특히 이 아줄렌 패드를 썼을 때 저는 가장 좀 진정이 빨리 되는 느낌이 있었고 패드가 되게 가벼워요. 피부가 약간 자극을 받아 있을 때는 약간 무거운 패드, 이 야다라든지 사이닉 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. 이런 무거운 패드를 얼굴에 얹었을 때 얼굴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 무거운 애를 붙잡고 있어서 더 무리가 가는?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아줄렌 패드는 패드 자체가 좀 가벼워서 자극받았을 때 얹어도 피부가 좀 부담이 덜하고 이것도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. 한쪽은 거즈면, 반대쪽은 이렇게 맨질맨질한 면인데 엠보싱이라든지 좀 딱딱한 거즈면이 아니라 얇은 실로 되어 있는 거즈면이라서 이렇게 피부를 닦았을 때도 자극감이 거의 없어요. 확실하게 박박 닦아내는 느낌으로 쓰기에는 아비브 같은 좀 단단한 패드가 좋지만 좀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는 확실히 이 패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좋더라고요. 기존 더마토리 패드보다 사이즈도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붙이기에도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피부 자극 빠르게 잠재워주는 진정 용도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아줄렌 패드 추천. 정리를 하자면 여름에 시원하게 쿨링감 있는 팩 대용 패드 찾으신다면 코스알엑스 시카패드, 건조한 피부에 좀 더 보습감 있는 팩 대용 패드를 찾으신다면 더마토리 알란토인 크림 패드, 자극받은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하고 싶을 때는 더마토리 아줄렌 패드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다섯 개 패드는 제가 정말 공병으로 다 쓰고 재구매를 했을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패드고 기본적으로 다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밤써언니 그럼 이 패드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거나 이 패드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거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. 물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